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좀 적게 해도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,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자기 실력에 비해서 적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 법, 자기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우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법, 이 영상을 검색을 하셨다면 공부를 많이 안 해놓으신 그런 상태시겠죠? 그만큼 오늘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놨다는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최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험 성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좀 적게 해도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,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자기 실력에 비해서 적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 법, 자기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.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다 버려라 입니다. 어려운 문제를 왜다 버려야 하냐? 왜냐하면 저희는 공부가 많이 안된 상태이고 하루 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맞추겠다는 건 정말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수학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는데 평소에 수학 공부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하루만 해가지고 4점짜리를 다 풀겠다라는 말과 거의 같게 들리거든요.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버리고 쉬운 내용 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로 추려서 자기가 공부할 내용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할때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. 그때 이제 저희가 교과서를 끝내고 문제집으로 이제 완자라는 자습서를 수업 교재로 썼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화학 공부를 평소에 너무 안 해놔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완자 자습서를 들고 버릴 내용은 버리고 최대한 쉽고 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 그 부분들을 최대한 추려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읽었더니 이제 벼락치기 한거 대비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었던 네,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두 번째, 페이지 수를 계산해라 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인이 공부할 분량을 이제 추려냈다면 그 추린 분량의 페이지 수를 계산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페이지가 100페이지라면 그거를 한세번 정도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3을 곱하면은 300페이지가 되겠죠. 그 300페이지를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눕니다. 10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시간에 30페이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1시간에 30페이지를 봐야 한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으로 세 번째, 반복해서 읽어라인데요. 방금 앞에 페이지 수를 계산했잖아요. 그 목표 그대로 자기가 정한 분량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한번 읽고 이해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뭐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뭐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희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고 한 번만에 읽어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목표했던 분량을 좀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그 학교에서 나눠준 뭐 기출 문제나 족보 같은 게 있다면 그 문제를 최대한 반복해서 많이 풀어봐라인데요. 이제 앞에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나 족보가 없는 경우에요. 그런 경우에는 수업 내용이나 뭐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읽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경우가 아니라 이제 기출 문제나 족보가 만약에 있다면 족보 먼저, 기출 문제 먼저 일단 잘 모르더라도 최대한 풀어보면서 반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간이 없다면 기출 문제나 족보를 최대한 반복해서 보는 게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대학교 때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이제 토질력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글로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족보를 몇 년째 뽑아가지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족보를 계속 풀어나갔거든요.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용어에 답을 쓴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는데 이걸 전체를 한두 번, 세번 풀다 보니까
이제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따로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족보를 이 답을 찾아보면서 두세 번 풀다 보니까 개념이 제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됐고,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시험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거랑 다르게 제 머릿속에 있는 뭐 지식이나 그런 거를 결국 바깥으로 인출을 해야 되는 건데, 족보를 풀어본다는 그 자체가 문제를 푸는 거, 시험을 푸는 거랑 똑같은 행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막상 칠 때 훨씬 기억에도 잘 나고, 그래서 답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었던 네,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정리를 하면 첫 번째,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다 버려라. 두 번째, 자기가 공부해야 할 분량의 페이지 수를 계산해라. 세 번째, 자기가 계산한 페이지 수대로 반복해서 읽어나가라. 네 번째, 족보나 기출 문제가 있다면 족보나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봐라. 이상 네 가지를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단기간에 꽤 많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셔서 누르신 거겠죠? 방금 알려드렸던 네 가지를 잘 실천해서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